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7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로 5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50장 3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목소리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키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을 너를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며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는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는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적는 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맞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흙음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함과 같이 자 우리 사랑성도님들 어찌 그 부모와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그가 낳은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또는 어찌 그 부모가 그가 낳은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낳은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또한 그 자식을 국률이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를 잊고 살아가는 그 자식이 있고 또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부모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후반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손에 새겨져서 하나님께 잊혀진 자가 아닌 바로 기억된 자가 된다는 것은 절대 우리 사성도님들 우리가 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그러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반드시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행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50장 1절부터 기록된 내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팔린 것과 내 보냄을 받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 앞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또 그들 앞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은 자.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 당신의 손이 짧아 그들을 구속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실, 구원하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요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일 함께 묵상한 이사야서 45장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견고하게 하시되 하느님께서는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질서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이러한 질서 가운데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들이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분 외에 다른 이가 없다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 죄악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배역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성도님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그 순간 인간은요, 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진 것, 입을 것,
먹을 것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질서가 파괴되고 오늘 그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이런 죄로 말미암는 흑암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입히시고 굵은 별 하늘을 덮으시는 순간 바로 창세기 1장 말씀 기록한 것 같이 결국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삼성전들 물고기가 물에 나와 살수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 역사를 떠나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떠나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삼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요, 그 누구도 막을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 본문 49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이 기록하기를 용사가 빼앗는 것,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빼앗거나 건져낼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용사와 승리자에게 빼앗기고 사로잡힌 것 바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유배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용사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빼앗을 것이고 그들을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둠의 권세로 말미암아 묶여 살아가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빛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삶으로 이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님께서는요, 이러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 이를 통해 오늘 본문 26절 끝부분에 기록한 것과 같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희의 구원자요, 너희의 구속자요, 바로 야곱의 전능자이심을 알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절 따라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첫 번째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구속자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능자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자,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이 진리를 그 마음에 되새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이 마귀의 계략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죄를 구별하는 것은 절대 차별이 아닙니다. 죄를 구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고 그 질서를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그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결단이 돼야 할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그릇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세워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산성님들,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식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어둠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과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산성님들, 죄는 구별돼야 한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지 말때 그들의
태어남의 어떠한 그 모습이라든지, 또한 그들이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 또한 그들이 배우고 배우지 못한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진 말되,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의와 또 죄와 또 어둠과 빛과 진리와 거짓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고 또는 하나님을 배역한 그 결과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땅에서 쫓김 받는 그런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49장 19절에 기록한 것과 같이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 이렇게 한것 같이 과거에 황폐되었던 땅을 바라보며 또한 이로 인해 잃게 된 가족들, 그 자녀들, 그러한 마음의 큰 아픔과 상처로 기억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고 또한 그러한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은 정말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신로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듣기로는 저희 한국도 6.25 그 전쟁 이후에 황폐되었던 땅, 또한 가족의 그 분산과 가족의 여러 가지 분열, 이러한 아픔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한국의 그러한 모습으로 부강할 수 있었다라고 누가 그때 그 당시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 좁은 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고 파송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그 나라로 세워질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황폐된 땅을 회복하시고 가족을 잃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큰 유산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셨을 때에 그들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이 일을 행했을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또 미국 땅에 사는 저희들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회복과 이러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바로 이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 49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세상 권세와 세상 권력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가진 것, 많이
배운 것이 절대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잘 포장한다 하더라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내 인생을 잘 포장해도 결국은 그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수치는 벌거벗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수치는 죄로 말미암는 바로 나의 그릇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바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자만이 죄로 말미암는 이 수치, 죄로 말미암는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는, 씻길 수 있는, 정결케 할수 있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옷을 입을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수치가 깨끗이 씻겨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시고 증거하시고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내일 목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저희들 어린이들을 위한 BBS와 또 어머니들을 위한 Mommy's Joy and Talk 두 가지 귀한 행사가 준비되고 시작됩니다. 섬기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항상 기억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신다는 이 확신을 품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에 큰 위로가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도 내가 낳은 자식 또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를 잊고 살아가는 정말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임을 깨닫고 이 믿음 가운데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BBS와 또 마마스 조이 앤 토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 또 우리 어머니들 또 수고하시는 모든 섬김이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 또 주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에 복된 시간 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채우심 가운데에 귀히 쓰임받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가 세상 앞에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 앞에 기억됨을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사랑 모든 벗을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Thank you.